이다만 창원시청이 수비에 막혔고 이번에 오른쪽을 향해 봅니다. 박경로 패스 굴절됐고 아 그 장면에서 아, 좋은데요? 조현기 들어갔어요. 아 조현기 선수 슈팅 굉장히 날카롭게 구석으로 꽂히면서 상당히 어려운 코스였는데 아 골망을 가르면 선제골을 만들어낸 조현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 선수 등록 기간에 조양기 선수가 이제 김포FC에 합류를 했고요. 예. 오늘 최전방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줬던 조양기인데 사실 높이를 활용한 공격 때는 조양기 선수가 오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로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조양기 선수가 등져놓고 왼발 마무리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갔죠. 아 등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슈팅을 이어갔었던 조양기였는데 하지만 결과는 골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지금 곧바로 차용환 선수가 역시나 조양기 선수를 맨투맨 마크를 했었는데요. 조양기 선수가 등져놓고 저 가슴 트래핑이 워낙 좋게 흘러갔어요. 그렇습니다. 등진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공을 떨궈놓고 지체 없이 슈팅까지 이어서 골을 만들어냈던 조양기였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스피드와 그리고 힘, 버텨주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아, 그 정면 내줬습니다. 아, 박스 안쪽 슈팅! 골! 시청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18번 임예담이었어요. 네. 자, 이른 시간에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실점을 했던 창원시청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것 임예담. 아,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또 김민규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 실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창원시청입니다. 아, 저희가 김포FC 선제골 이후에 아, 일단 느린 장면 다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겨내고 그 틈바구니를 꽂아넣었던 임예담 슈팅. 자 김민규의 발끝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양준모의 패스를 사실 저 패스를 김슬기 선수가 연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예. 어느 정도의 행운도 따라줬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박스 안에서 임예담의 집중력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수비 왼쪽에서 상대 수비 두 명이 앞에 있습니다. 막상 붙여줬어요. 정면 지역 헤딩! 들어갔다! 두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FC. 다시 한번 오늘 경기 멀티골 기록하고 있는 조향기입니다. 네. 야, 역시나 굉장히 높이가 있는 조향기. 오늘 크로스가 조향기의 머리로 오기에는 다소 낮은 감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 종료를 앞둔 시점에 조향기가 헤딩으로 득점까지 김포FC에 합류한 이후에 곧바로 선발 출전 그리고 멀티골까지 머리로 한 골, 발로 한 골. 아 정말 고정훈 감독 조향기 선수를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조향기 선수 바로 앞쪽에서 헤딩이 클리어가 됐어야 했는데요. 창원시청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실점이었고 그리고 김포FC의 조향기 선수는 머리로 끊어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창원시청의 소유권 다시 한번 박스 안으로 붙여줬습니다. 높게 떴어요. 아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이에요. 네. 타쿠마가 이 PK를 얻어낸 것 같은데요. 주심은 정말 단호하게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점프하는 순간 뒤쪽에서 강신명 선수가 타쿠마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페널티킥으로 양 팀의 승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도 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양준모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양준모 슛 들어갔습니다. 양준모의 동점골. 네, 결국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양준모고요. 자, 우선은 굉장히 사실 승부차기가 아니죠. 아, 네, 페널티킥에서. 굉장히 저렇게 강하고 왼쪽 사각지대를 바라보면서 강하게 슈팅을 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강심장이네요. 그래도 높게 찬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실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